네,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악기는 삼익, 익숙한 브랜드죠. 삼익 베이스의 SJB 300 시리즈. 이번 악기도 입문용 악기입니다. 입문용 악기답게 연주감에 신경을 썼다라는 내용이 있고, 빈티지와 모던을 접목시킨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프렛은 20개, 역시나 슬림하게 넥을 뽑아서 연주하기가 편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고, 부드러운 클리어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연주를 선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판 같은 경우는 R320의 플랫한 곡률 지판으로 연주실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며,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없는 그런 그립감을 선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다 경량화된 신선한 디자인의 기본적인 바디와 비대칭 커터웨이 디자인이 장시간 연주에도 무리가 없고 이동에도 용이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디자인된 바디 컨투어로 연주 시 보다 편안한 연주감을 느낄 수 있게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재즈 픽업,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한 개의 마스터 톤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장르의 대응이 용이합니다. 일반적인 재즈 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정석적인 구성이죠. 그리고 헤드머신, 높은 기어비의 다이캐스트 니켈 헤드머신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튜닝을 유지시켜줍니다. 베이스 튜닝 머신이야 뭐 다 완벽하니까. 컬러는 총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블랙이랑 선버스트랑 흰색,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킥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킥백이 생긴 게 사진 첨부하겠지만은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4의 버티고 케이스의 느낌이 나요. 가방만 2-30할 거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부도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 가격으로 악기와 가방을 함께. 요즘 왜 이렇게 저가 악기들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친구도 당연히 트로스트로드가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친구도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따로 보강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거 하셨으면 어필하셔도 될 것 같은데, 프렛은 니켈, 브릿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재즈 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브릿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피니쉬는 내추럴 글로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유광, 너무 반짝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유광이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어봅시다.